새누리당의 원조 소장파라고 하면은 원희룡 전 의원 얼굴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아, 18대 국회 끝으로 한동안 보기 어려웠었는데요. 오늘 법조인의 모습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손해배송 소송 소장 내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예. 한동안 모습 보기 어려웠는데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두 손 두 발 버치고 걷어붙이고 나선 이유 직접 들어보죠. 원희룡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사실 그동안에도 인터뷰 요청을 저희가 적지 않게 했는데 잘 안 나오셨거든요. 네, 제가 한 1년 정도 유럽이랑 중국을 좀 돌아보고요. 예, 예. 그다음 책을 하나 쓰느라고 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법조인으로 다시 나오게 되신 건 이번 사건을 그만큼 무겁게 보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저 자신도 피해자여서 국민들의 그 걱정과 분노에 대해서 저도 완전히 같이 하는 입장인데요. 얼마나 털리셨어요? 그 사법연수원을 마치는 43기생 신참 변호사들이 자신들이 공익소송을 하겠다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선뜻 동의를 했습니다. 아, 이제 초보 법조인들이 같이 하자라고 해서 선뜻. 자기들로서는 첫 사건인데 무료변론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뜻을 너무 가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집단 소송은 참가하고 싶어도 소송비가 드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참여율이 피해자 정보 털린 피해자의 한 1%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료인가요? 카드사들도 그렇게 해서 뭐 손해배상액이 얼마 안 될 걸로 그렇게 약보고 있더라고요. 예, 예. 이번 기회에 단단히 정신 차리게 해야 됩니다. 무료별로. 그러면은 인터넷 사이트를 준비 중이시라고 하던데 거기 들어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중으로 개설을 할 수가 있을 걸로 지금 준비가 거의 됐고요. 예. 네, 그 안에 좀 자세히 안내가 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다. 네. 그런데요, 원희룡 의원님. 카드사도 카드사지만 네. 이번에는 정부의 대응 과정을 놓고도 국민 여론이 참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남 탓을 한다. 이런 실언을 하면서 국민들 더 화나게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과정은?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책임자라는 사람이 국민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국민을 가르치고 야단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정보 제공 동의 약관만 해도요. 예. 그렇게 깨알같이 쓰고 그걸 동의 안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이 약관을 몇 년 동안 방치한 게 바로 정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수습이 먼저다 이러면서 자신들이 지금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뭉개고 있는데요. 네. 자기 책임에 대해서 둔감하고 그동안 불감증으로 지냈던 사람들이 수습을 핑계로 지금 눌러 앉아 있기 때문에 예. 근본적이고 철저한 해결책이 나오기 힘들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뭉개고 있다. 지금 이런 표현까지 지금 격앙된 표현을 쓰셨는데 뭐 이미 조금 지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 그 발언이 나왔을 당시에 저 부총리 경질했었어야 된다고 보세요? 김상민 초선 의원이 제기를 했던데요. 예. 당연히 경질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경질했어야 된다고 보세요. 네? 당연이라고까지 보십니까? 왜냐하면 예. 자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수습을 하고 원인 규명을 하다 보면 자기 책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가혹하게 하질 못하지 않습니까? 인지상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빠져주고 그 예.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원인도 조사하고 대책도 내야 국민의 시각에서 철저한 대책을 낼 수가 있죠. 지금 뭐 영업정지 3개월이니 하는 이런 정도의 수습책은요. 예. 부총리가 아니라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당사자도 연관이 돼 있는데 어떻게 수습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명확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 당시를 좀 돌이켜보면 새누리당 여당도 사실은 총리를 뭐 두둔까지는 아니지만 보호를 하고 나섰거든요. 여기서 수습을 하는 게 맞다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당의 입장에서야 이게 총리를 바꾸게 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일시적인 중단사태가 오지 않습니까? 예. 뭐 그것을 걱정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요. 예, 예.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지금 불안과 불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게 정당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지금 이제 카드 사태의 대처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원내에 가장 당의 중심부에 오래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원외에서 한 발 떨어져서 당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좀 떨어져서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랄까요? 요즘 당의 가장 답답한 점은 뭐라고 느끼세요? 우선 다양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집권당은 정권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여러 가지 비판보다는 어떤 국민들을 설득하고 안심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예,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문제는 정당은 정부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물론이죠. 국민들이 답답하고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예. 여당에서는 자신들이 정부 편이라는 그 이유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으면 음흠. 결국 민심이 결국은 나중에는 정부와 직접 충돌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야당할 건 야당치고 예. 대통령에 대해서도 쓴소리할 것은 자기 마음대로 쓴소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대변하라는 얘기죠. 근데 왜 지금 그럼 당에서는 쓴소리가 안 나올 거예요? 사실 지난 정부에서만 해도 뭐 쓴소리가 여기저기서 소장파 의원들, 뭐 친박계 의원들 나왔는데 왜 안 나옵니까 지금은? 아마 그 당내에서는 이제 정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목소리를 좀 내고 그리고 좀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주자 뭐 이런 분위기일 텐데요. 그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예. 국민들이 여당에 대해서는 국민들과는 아예 동떨어졌다라고 포기를 해버리게 되죠. 그럼 지방선거를 지금 사실은 몇 개월 앞두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민심 이반이 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도 하시는 건가요? 아직 뭐 정부 출범한 지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본격적인 정권 심판 분위기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좀 기다려보자 이런 여론도 반반은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정부로서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는 뭐 좀 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특히 야당이 분열 내지는 너무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결국 예. 투표장으로 가서 표를 찍을 예. 그 투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하, 그렇게 보세요. 지금 네.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듣다 보니까 야당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여당이 지금 좀 방심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방심하기보다는 여당은 원래는 국민의 심판에 대해서 단단히 어떻게 보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 예, 변신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야당이 워낙 저렇게 헤매고 있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다 보니까 예? 야당으로서는 매를 좀 덜 맞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다는 거죠. 아, 그 기대는 좀 잘못된 기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을 보면서 서로 필사적인 어떤 그 변화의 경쟁 예.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자기 몫을 충분히 찾지 못하는 결과가 오죠. 지금 당에서는 중진 차출론이 계속 나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네. 뭐 이대로는 안 된다. 사실은 안철수 신당까지 등장하면서 어떻게 될지 지금 안개 속이 된 이런 분위기에서 중진이 나서야 된다. 그러면서 언급이 된 게 제주지사로 원희룡 전 의원도 띄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당을 위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도부 입장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뭐 어디 저기 그 기초위원 한석도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예. 저로서는 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당에서 얘기가 나오더라도 저는 정중하게 예.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제 입장을 밝힐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정치인 인터뷰를 상당히 많이 해봐서 그런데요. 이런 유사한 경우가 많았는데 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는 얼마 후에 상황에 따라서 출마 쪽으로 결심을 하는 분들도 여러 명 제가 봤습니다. 원 의원님도 상황에 따라서라는 전제는 붙이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확고한 입장을 당에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니군요. 그러니까. 네. 제주지사 차출론 아니다. 그럼 원 전 의원 말고도 여러 차출론의 이름들 지금 뭐 정몽준 의원도 있고 뭐 김한식 전 총리에다가 여러 명 뭐 남경필 의원도 있고요. 이런 차출론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정몽준 전 대표님이나 김한식 전 총리님들은 본인들도 고민을 하고 생각이 일부는 있으시기 때문에 으흠. 생각이 있는 분들은 당당히 그 나서서 그 경선 분위기도 좀 띄우고요. 예.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왕식, 정몽준 두 분은 생각이 있으시대요?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아, 제 눈에는. 네. 예. 이분들은 좀 나서줘야 된다 이런 말씀.
그러나 전혀 아니라고 하는 남경필 의원이나 원희룡 전 의원 같은 분은 뭐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너무 밀지는 말아라. 예, 그러려면은 지금 뭐 저 황운의 대표님부터 지금 차출론에 대해서 본인이 예. 말도 못 꺼내게 하시는데 예, 예. 그렇게 일률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률적인 문제는 아니다. 만약 김왕식, 뭐 정몽준 이런 분들 나오시면 이혜훈 최고위원도 지금 이미 출마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장. 다 경선 네. 치러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아니, 당연하죠. 지금 경쟁자들이 있고 예. 또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서 정말 아름답고 치열한 경선을 해야만 예, 예. 그 과정에서 당의 개혁이라든지 지방 행정에 대한 공약이라든지 이런 걸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선은 단순 반드시 이벤트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안철수 신당의 출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고창당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안철수 신당 김성식 위원장이 새누리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당 만들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안철수 신당이 잘해주면 새누리당에도 자극제가 돼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좋겠죠. 그런데 현재의 모습을 보면 예. 안철수 한 사람에게 의존한 정당의 범위를 크게 못 벗어나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안철수 의원 본인이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전국적인 대한정당이라는 그 틀에 맞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현재는 많은 의문의 물음표가 뗄 수가 없네요. 아.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 위험 요인, 잘 되기 어려운 요인도 많이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되기 어려운 요인도 갖고 있다. 그럼 그것을 네. 없애기 위해서는 일단 인물 확보가 중요하다. 그런 네, 말씀이신 건가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죠. 예, 원희룡 전 의원이 가냐 마냐 이런 얘기가 지난해 말에 잠깐 나왔었는데 이건 깨끗하게 아닌 것으로 정리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인 그 제안이나 뭐 얘기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 이유로 저의 판단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고요. 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까지 2부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